도끼로 또 이렇게 작게 장작을 패. 요 나무로 이제 이렇게 대패질을 해서 또 요 칼에 손잡이 부분 이런 데를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판재를 작은 또 판재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패질을 해서 이렇게 넓은 판재를 얻었습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칼 손잡이에 붙이고 또 모양을 내보겠습니다. 자, 또 샌딩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가 1차 됐고요. 2차로 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채우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모양을 내서. 자, 판재 가공은 다 대패로 합니다. 전기 대패로. 이렇게 요 홈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워가지고 모양을 내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 홈도, 요 짝도 이렇게 이제 모양을 낼 건데, 예? 이렇게 판재를 해서 원인을 내고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만큼만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모양을 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샌딩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작업의 거의 대부분이 대패와 샌딩질이기 때문에 스핀들 샌더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잠깐 갈아보니까 아주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갈립니다. 예,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생기름을 발라보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전시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안 좋은 것들은 시간 날 때마다 손질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칼이 돼갑니다. 자, 전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시하겠습니다.